안녕하세요. 말방구 신혼칠 딴투공 트래비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짜잔!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 ASUS에서 출시한 GTX 1050이 그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제품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지 말방구 실험실에서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보면 에디션 제품이라고 쓰여있네요. 품질 보증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년, 2년까지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를 한다고 해도 1년 정도 AS 기간이 남아있는 제품이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박스를 한번 개봉해보도록 할까요? 네, 박스 이렇게 열어주시면 짜잔! 네, 그래픽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자, 박스 안에 이렇게 그래픽카드가 들어있고요. 그의 구성품이 뭐가 있을까요? 구성품은 사용설명서 및 보증서, 그리고 관련 드라이브 CD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It's time to play 라고 쓰여있는데요. 뭔가 광고지, 이렇게 세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패스. 자, 그러면 그래픽카드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쌈박한데요. 자, 색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블랙과 레드 색상으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팬은 두 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팬이 소리 없이 아주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 안에 볼 베어링을 탑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이즈. 네, 사이즈는 111mm, 그리고 212mm, 그리고 높이는 38mm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포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포트 구성. DP 포트, HDMI 포트,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모니터 DVI-D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포트에 맞는 모니터를 연결하시면은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GTX 1050의 스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픽카드 메모리는 2GB GDDR5 메모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엔진 클럭은 1518MHz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쿠다 코어는 640, 메모리 클럭 수는 7.8MHz입니다. 메모리 인터페이스는 128비트를 지원을 하고요. 해상도는 최대 7680x432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출시된 ASUS EX GeForce GTX 1050 제품은 4GB와 2GB 두 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4GB 모델은 20만원대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2GB, 오늘 제가 리뷰한 이 제품은 17만원대 제품입니다. 뭐 솔직히 17만원대 그래픽카드는 그렇게 고사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가성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이 제품은 볼 베어링 팬을 채택을 했습니다. 따라서 두 배 이상의 냉각 시스템 구성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픽카드, 특히 게임용 그래픽카드는 소음이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일정 온도 미만에서는 팬을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팬 소음 자체를 0dB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제품의 눈여겨볼 제품은 바로 소비 전력을 75W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보통 게임용 그래픽카드는 보조 전력을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보조 전력을 연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높은 전력의 파워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일반 시스템에서 쉽게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7-7700K CPU를 사용을 했습니다. 3D마크 클라우드 게이트를 테스트해 본 결과 점수가 24,595점이 나왔습니다. 이 점수는 게이밍 랩탑 25,098점보다는 낮지만은 게이밍 PC 18,459점보다는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 정도 스펙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게임, 우리가 알고 있는 3D 게임을 돌리기에는 무난한 점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다음 테스트 결과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도록 할까요? 자,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6,243점이 나왔습니다. 이 점수는 오히려 게이밍 PC가 점수가 좀 더 높아요. 9,271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게이밍 랩탑 점수는 네, 3,364점이 나왔습니다. 게이밍 PC보다는 낮지만은 게이밍 랩탑보다는 높은 점수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이스스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점수가 105,077점이 나왔습니다. 게이밍 PC는 165,620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게이밍 랩탑은 122,507점이 나왔습니다. 이 점수는 게이밍 랩탑보다 79%가 높은 15,077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실제 게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 오브 듀티 인피니트 워페어 최신 버전이죠. 이 게임을 최고 사양으로 놓고서 한번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일단 게임 구동 시 프레임 저하 현상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전반적으로 게임 플레이가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성능이라고 하면은 게임을 즐기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테스트 결과는 그래픽카드만 놓고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CPU를 사용하냐, 그리고 램을 몇 기가를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 수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지던트 이블 7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게임 역시 최고 사양으로 설정을 바꿔놨습니다. 일단 게임 자체가 좀 부드럽긴 한데요, 솔직히 이 게임은 많이 잔인하고 무섭기 때문에 오랜 플레이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게임이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확인했던 콜 오브 듀티 인피니트 월페어 그리고 레지던트 이블 7 두 게임 모두 부드럽게 구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은 에이수스 그래픽카드 GTX 1050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7만원, 솔직히 낮은 금액은 아니지만 게임용 그래픽카드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높은 금액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웬만한 게임을 구동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네요. 특히 이 제품은 보조 전원이 필요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PC에서 손쉽게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떠세요? 이번 기회에 그래픽카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딴트공 트레비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